나 이제 언박싱 하차 선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학TV 파트너 스티입니다. 저는 백호입니다. 7월은 스타벅스 코리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인데요. 바로 개정기념일이 적혀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럼 올해 또 어떤 기념적인 MD가 나왔을지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렛츠 고! 누구세요? 아, 알던 분이 아니신데 누구시지? 자, 25주년 MD는 헤리티지 사이렌 로고와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 색상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고 소장가치가 매우 우수하게 기획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상품 이렇게 나와 계세요. 이분 아주 귀중한 분인데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폴리에스터, 재생 폴리에스터 솜을 활용해서 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베어리스타는 5년에 한 번씩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베어리스타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스타벅스 코리아가 25살이 됐잖아요. 이 25살 청년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귀여움은 좀 더 배가 된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스타벅스 시그니처 컬러를 담은 모자가 이렇게, 그리고 전면부에 있던 이 화이트 컵은 헤리티지 사이렌 로고를 새겨져 있고요. 놀라운 점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페코 물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어와 있는데 감독님이 물어보시면 감사해요. 톤 자체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반기에 2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뒤쪽에 또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을 메고 있는데요, 이 가방 여러분, 네, 이렇게 벗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만큼 소장가치가 매우 우수한 빅베어리스타, 요거 스틴의 필구 리스트에 추가해야겠는걸요. 자, 25주년 기념 카푸치노 세트인데요. 오, 선물하기 너무 좋겠죠? 이렇게, 오, 이거 그립감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여기 딱 까고 버리면 안 돼요. 이 밑에 또 소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서가 있습니다. 왠지 여기에다가 라떼나 카푸치노 먹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법 부리면 커피가 생길려나? 세상에나, 너무 예쁘지 않나요? 되게 이 카푸치노 먹으니까 뭔가 더 맛있는 느낌? 자, 세 번째 상품 25주년 기념 스웰 트래블러 텀블러 473ml입니다. 패키징부터 이 본체까지 시그니처 컬러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번에 좀 디자인이 된 특징이 있네요. 헤리티지 사이렌 로고가 전면에 이렇게, 여기 제 앞치마가 현재의 사이렌 로고고 이 앞쪽에 있는 게 지금 헤리티지 사이렌 로고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죠? 리드와 본체도 이루어져 있고 본행 고온이 좀 우수해가지고 고무 패킹이 되게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요. 매우 오래간다. 감독님도 스웰텀으로 쓰시잖아요. 그럴걸요? 자, 다음 상품은 SS 25주년 기념 킨토 데이오프 텀블러입니다. 귀엽지 않아요? 캡틀 매우 그치? 귀엽지? 일단 이건 뛰어가면서 봐도 스타벅스다. 스타벅스다! 이렇게 만져보면 단차가 있어요. 이 단차가 뭘까? 실리콘 패킹입니다. 요게 없을 때는 그냥 일체감 있는 그린 텀블러 느낌인데 요거 끼우면 약간 반전 매력이죠, 이렇게. 자, 내부 한번 볼까요? 요렇게 3단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마시다 보면 얼음이 그런 걸 방지해주는 리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요 리드를 끼워주게 되면은 얼음 세수 이슈 방지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실리콘 패킹으로 한 번 더 잠금 처리를 해줘서 음료가 새지 않게 이렇게 이동할 때도 편리하게, 음용할 때도 편리하게, 내려놓을 때도 편리하게. 자, 이번에는 25주년에 머그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는 클래식 화이트 머그입니다. 그란데 사이즈의 머그인데 25주년을 맞아서 14년 만에 돌아온 코어 디자인의 깔끔한 머그입니다. 진짜 딱 그냥 코어 디자인, 음각 디자인으로 헤리티지 사이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 화이트 컵 디자인과 동일하게 커스텀 박스가 위치해 있어요. 화이트가 있으면 뭐가 있다? 블랙이 있다. 블랙엔 화이트 아니겠습니까? 화이트 머그는 그란데였는데 블랙은 또 어떨지? 어떨지? 만나볼까요? 자, 이번엔 355ml 톨 사이즈입니다. 화이트는 음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지만 블랙은 컬러 헤리티지 사이렌 로고가 새겨져 있고 블랙 머그는 이게 깔끔하게 즐기기 좋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네,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둘 다 사야겠는걸? 자, 이번엔 좀 특별한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텀블러? 매번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상품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반짝반짝 봐봐. 오. 요새 가수들 이런 마이크 많이 쓰지 않나요? 이렇게. 요 디자인을 라인스톤이라고 한대요. 라인스톤. 라인스톤 뭔지 아세요? 반짝반짝. 약간 밤하늘에 떠있는 별 같기도 하고. 음료 마시다가 이렇게 그냥 잘 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 이 사이렌 로고가 음각인 듯 양각인 듯 음각 같은 양각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이렌은 또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신기하단 말이야. 그리고 상단에는 지난번 쿠키가 써머MD 설명할 때 엘마의 뉴리드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뉴리드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에 자매품이 있습니다. 자, SS 25주년 라인스톤 화이트 텀블러인데요. 화이트 텀블러는 온라인몰 전용입니다. 좀 다른 느낌의 약간 좀 반짝거림이네. 근데 사이렌 로고도 약간 다른 느낌이네요. 얘는 약간 보자기에 약간 파놓은 느낌? 얘는 약간 티타늄으로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로라 느낌이 살짝 나네, 이렇게. 스타벅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 색상이 또 이렇게. 얘는 골드. 골드 색깔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솔직히 둘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자, 이번 상품은 SS 25주년 기념 오션 보틀 빅 텀블러 1000ml입니다. 언박싱 할 때 누누이 얘기해. 1000ml짜리는 사야 된다니까, 그냥. 자, 검정색 좋아하시는 분들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블랙 바디에는 컬러 헤리티지 사이렌 로고가 박혀져 있는 게 좀 더 약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오션 보틀의 로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션 보틀의 로고를 살짝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 약간 무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로고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션 보틀 텀블러 한 개가 판매될 때마다 무려 1000개의 해양 유입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한다고 합니다. 내가 텀블러를 3회로써 일회용 컵을 안 쓰는 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퍼져 있는 플라스틱을 수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수거하는 거를 오션 보틀이라는 브랜드가 대신해주는 거니까 되게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션 보틀 텀블러 이렇게 3단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오, 이 친구는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오, 씻을 때 이렇게 씻어도 되겠네. 손잡이를 달아주면. 오, 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네, 25주년 기념 MD로 만나보세요. 자, 이번엔 매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MD입니다. 뭔가 진짜 제대로 된 언박싱을 하는 기분인데요. 자, 비알레띠와 스타벅스가 콜라보했다는 모카포트가 드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 모카포트로 추출한 커피가 제일 맛있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야, 오, 이야. 모카포트 사용 설명서가 함께 위치해 있고요. 구성품 한번 볼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에스프레소 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잔 세트는 이 에스프레소에 정말 최적화된 안카 브랜드와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머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망의 모카포트겠죠? 이야, 귀엽다. 모카포트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비알리티가?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원두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25주년을 기념한 하시엔다 알사시아 원두가 위치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형태입니다. 자, 올해는 이 하시엔다 알사시아 원두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보시는 포인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틴 케이스가 두 개, 원두 하나, 머그 앤 소서가 두 개, 그리고 모카포트가 하나. 이렇게 모든 구성을 풀세트로 만나볼 수 있는 건데, 잠깐. 여러분, 큰일 날뻔. 저처럼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스푼. 이 스쿱도 되게 편리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원두 사실 한번 푸고 어디에 놓기 좀 애매하잖아요. 집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집게 형태. 찝어줄 수가 있어.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구성품을 만나보았습니다. 언박싱 속 언박싱, 언언박박싱싱입니다. 25주년을 기념하여 출시되는 신규 음료들을 미리 보여드릴 텐데요. 빠르게 보시죠. 한국과 글로벌 스타벅스에서 판매되던 인기 있던 음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란빛의 매력적인 프렌치 바닐라 라떼입니다. 미국에 출시되었던 프렌치 바닐라 라떼를 재해석한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블론드 라떼인데요. 크림 아니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프렌치 바닐라 라떼. 이번 여름에는 프렌치 바닐라 라떼 어떠세요? 자, 두 번째 음료, 일본의 베스트 음료였던 더 멜론 오브 멜론 플랍스노. 바로 내 입으로. 오! 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메론이고, 막. 어머나, 세상에. 너무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얘는 진짜 약간 과일이야. 미친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친구 자몽원이 레몬 블렌디드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주 팔싹 자몽원이 블렌디드입니다. 제가 또 자몽단으로서 얼마나 또 자몽의 쌉싸름한 맛을 잘 담아내는지 한번 볼게요. 미쳤네. 걸을 타선이 없다. 네, 말 그대로 자몽의 쌉싸름한 매력이 한가득 담겨있는 맛의 특징인데요. 오, 맛있어요. 난 진짜 돼지인가 봐. 먹는 걸 해야 돼, 먹는 걸. 나 이제 언박싱 하차, 하차 선언. 야, 이게 그 24글자 음료명을 가진 올레아또 골든폼 아이스 쉐이크 에스프레소 위드 헤이즐넛? 외국에서는 이미 이 올레아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일단 향은 헤이즐넛이에요. 사실 커피와 오일이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오일이 커피에도 사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오일의 풍미를 상당히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렌드 에스프레소로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올레아또 골든폼 아이스 쉐이크 에스프레소 위드 헤이즐넛 7월 19일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25주년 MD 언박싱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 스탠이 갑자기 블랙 에이프런 왜 들었지? 조금은 특별한 상품을 만나기 위해서 저도 마음을 조금 다잡았는데요. 프랑스 프리미엄 테이블웨어 브랜드 베르나르도와의 콜라보로 탄생된 요 상품들을 만나기 위해서 블랙 에이프런을 들었습니다. 이 베르나르도는 15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로 각국 왕실 그리고 호텔의 테이블웨어도 맡았던 브랜드입니다. 프랑스의 숙련된 장인들이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제작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 라인인 에퀴메 컬렉션을 스타벅스 고유의 컬러인 그린 컬러로 제작했습니다. 25주년 기념 베르나르도 디너 플레이트 26cm입니다. 고객님 오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 측면에 베르나르도의 로고 디자인이 위치했습니다. 우리 베르나르도가 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시면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탄생한 에퀴메 디자인이 한 땀 한 땀 새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골저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베르나르도 MD 200개 한정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200개 한정되는 거 어디서 볼 수 있냐? Made in France Limited Edition 200EX 200개 한정이다. 이 접시 가지고 있는 너 200명 중에 한 명이다. 부럽다.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자, 이렇게 25주년 MD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벌써부터 너무너무 두근거리는데요. 오늘 만난 이 25주년 MD들은 7월 5일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오늘 언박싱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좋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